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닥터 로드님은 상시 병렬 연결로 자전거에서 배터리를 대부분 분리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두 개의 배터리 중 한 개가 고장났을 때 증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드런더입니다. 저희 집 전기 자전거에 아주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터리가 하나가 죽었어요. 두 개 병렬 중에 이상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요. BMS 문제일 수도 있고, BMS가 고장나거나 배터리 셀이 고장나면 주행거리가 갑자기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자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쪽은 배터리 자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한번 찍어봐야겠어요? 옛날에 제 삼성 셀이라고 해서 주문을 했던 건데요. 일단 전압이 찍힌지 보고 51.90 너는 43V 병렬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방금 전까지 연결돼 있었단 말이죠. 같은 전압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와트미터에 물려서 일단 테스트를 해볼게요. 용량이 얼마 나오는지. MJ1으로 만들어진 배터리 팩이고요. 충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500W 정도 들어갔고 10A 정도 들어갔어요. 내장형 배터리 팩은 정상입니다. 네, 이 배터리가 전혀 줄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좀 얘가 고장인 걸로 의심되네. 평소보다 배터리 잔량이 빠르게 줄어든다면 병렬 연결한 배터리 중 한 개가 고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발견 즉시 병렬 사용을 멈추고 수리와 점검을 해주세요. 배터리를 병렬로 사용하더라도 대부분의 BMS가 전원을 성공적으로 차단을 해주었습니다. BMS 번과 자체 고장, 배터리 셀 결함, 단선, 밸런싱, 저전압 차단, 고전압 차단. BMS는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병렬 사용을 반드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천하는 방식은 배터리마다 쇼트키 다이오드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선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장 케이스 방식 배터리팩 수리 방법을 알아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